자, 또이 시간에는 건축법상 중요한 용어라고 볼수 있는 건축과 대수선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이란 말 나오죠. 이 건축법상 건축이란 게 무엇이냐? 바로 이 내용은 2020년도 제31회 시험에서도 함께 출제됐습니다. 제가 함께 꼭 나온다 했는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32회 시험에서도 또 나오기 쉬우니까 꼭 알아주셔야 돼요. 건축이라고 할때 건이 뭐냐면은 세울 건, 축이 뭐냐 하면 축조하다. 축조해서 세우는 게 건축인데요. 그 행위로는 다섯 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을 이렇게 새로 세운다. 이걸 새로울 신해서 신축. 기존의 건축물을 썼는데 그걸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해가지고 즉 해체해버립니다. 해체해가지고 그 대지에 따 정종 규모에 보면서 다시 축조하는 걸 개축. 그리고 기존 건축물을 썼는데 이 기존 건축물이 천재지변, 즉 천재라고는 선 하늘천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재앙이에요. 폭설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 건물을 붕괴시켰다 이거죠. 그다음에 지변이 있죠. 지변. 지변이 뭐냐면 땅짓자, 땅 위에서 일어난 별난이 있어요. 지진이라든가 해일 이런 것들이 천재지변이에요. 이런 재해가 발생해서 이 건축물이 붕괴돼서 없어질 수가 있죠. 이걸 멸실이라고 해요, 멸실. 그 대지에 따라 종종 규모 보면서 다시 축조할 수 있어요. 이걸 재축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썼는데 이 기존 건축물을 그 대지에서 2층만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옮길이 구를 전. 굴려서 세워가지고 다시 일으킨다. 이걸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존 건축물 썼는데, 기존 건축물 썼는데, 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늘리는 것, 연면적을 늘리는 것, 층수를 늘리는 것, 높이를 늘리는 것, 늘린다. 늘리는 것을 한자로 늘릴 정에서 증이라고 그래, 증이요. 그래, 늘려서 세운다, 축조한다, 이걸 증축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것과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건축행위는 다섯 개를 내포하고 있다. 알아주셔야 돼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축, 이축하면 틀리겠습니다. 이축이 아니라 이전이다. 이걸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건축행위 다섯 가지를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 신, 증, 개, 제, 이 다섯 개를 좀 이렇게 신, 증, 개, 제, 이 이렇게 좀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 신축에 해당하는 행위가 바로 다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래, 이네 가지를 여러분은 또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프린트물 보시면은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해놓고 손, 건축에 해당하는 것이 다섯 개가 있죠. 1. 신축, 2. 증축, 3. 3번을 가로넣기 보시면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개축 이릅니다. 그래서 개자 쓰시고. 그 다음에 4번. 이 건축물이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멸실. 재해로 멸실했으니까 재자가 나오니까 재축. 그래서 4번은 재자를 쓰면 되겠네요.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다음 요건, 1번, 2번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그때 연면적 합계가 정종 규모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 동수, 층수, 높이 이런 것이 정종 규모 이하일 것 또는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정종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건축법령에 맞게 바로 그 축조가 이루어지면 그것도 재축을 합니다. 이전이라고 하는 것, 이전이라는 것은 이 건축물에 있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이치만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이렇게. 자, 이때 이 개축하고 재축을 잘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개축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기존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뭐하고요? 해체하고. 그 대지에 따라 정종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을 개축이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대지 안에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 기존 건축물로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해체했어요. 이때 특히 전부를 다 해체했다 합시다. 해체하고 그 대지에 따라 정종 규모 범위에서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다시 축조했다든가 아니면 더 정종 규보다 더 적게 이렇게 축조할 수도 있죠. 이렇게 했다면 이거 개축이에요. 개축. 그런데 이 기존 건축물을 전부 해체하고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되게 한 다음에 정종보다 더 크게 축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럴 때는 개축을 하지 않고 바로 신축을 합니다. 신축. 신축. 신축을 한다. 정종 규모를 더 초과해서 축조하면 신축이라 해요. 그래서 신축이란 것은 첫째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대지 나대지라는데 건축물이 없는 대지 나대지에다가 건축물을 이렇게 새로 축조하는 것도 신축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존 건축물을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다 정전보다 더 크게 축조하면 그것도 신축. 그 다음에 이 재축이라고 하는 거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천재병 그 밖의 재로 멸실되었고 그 대지에 따 종전 후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종전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면 그걸 재축이라 하죠. 예컨대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었다. 이 대지 안에 세 동이 있었다. 1층짜리 세 동이 있었는데 이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이요 100제곱미터. 이것도 100제곱미터. 이것도 100제곱미터. 그러면 1동, 2동, 3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시다. 하나의 대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이 1동의 연면적 얼마입니까? 연면적은 뜻이 그랬죠.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 면적 합계라고. 단축으로 되어 있고 이 바닥 면적 10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바닥 면적 100이니까 이건 연면적도 100이에요. 2동도 똑같아. 연면적 100이죠. 3동도 연면적 100이에요. 이때 하나의 대지 안에 바로 세 동이 있다. 그 세 동의 연면적을 플러스 한다. 이걸 연면적 합계라고 그래요. 연면적 합계는 얼마입니까? 300제곱미터죠. 자, 이랬던 이 대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 천재인 발생했어요. 폭우가 폭설이 내려가지고 다 붕괴시켜서 멸실시켰습니다. 땅에서 지진이 해닥쳐서 쓸었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멸실됐습니다. 그리고 다 정리해서 폭군을 다 정리해서 날렸습니다. 깨끗하게 대지 만들어가지고 종전 범위에서 다시 축조했어요. 축조했는데 종전의 연면적 합계가 바로 300제곱미터 했죠. 이 상태에서 똑같이 이렇게 종전과 똑같이 복원시켜서 축조했다. 이것도 재축. 그리고 이렇게 한 동을 없애버리고 이것다 2층짜리 이렇게 건축했어요. 100, 100. 그러나 층수가 늘어났죠. 이거. 그러나 종전 연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내죠. 이렇게 종전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설령 이 층수가 좀 늘어났다. 그래 하더라도 30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재축이 돼요. 또
이 바로 다 멸실되어서 세 동이 다 사라졌는데 네 동을 세웠어요. 네 동. 여기 바닥 면적 50점부터짜리 또 50점부터짜리. 그러면 어때요? 이 대전의 연면적은 300이죠? 300. 이렇게 설령 종전에 대비 한 동이 더 동수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종전의 연면적의 범위 내에서 축조가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건축 법령에 맞게 다 이게 적합하게 건축이 축조가 이루어졌다면 이때 재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까 세동이 있었건만 그거 다 천재임을 발생해서 멸시되었고, 멸시된 후에 여기다가 다시 축조했어요. 이렇게 2층짜로 했는데 200점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이 건축 연면적은 400 됐죠. 하나의 대잔의 연면적을 다 합계하면 연면적 합계가 되는데 연면적이 400이면서 연면적 합계가 400으로 이렇게 늘어났죠. 이때는 재축을 하지 않고 바로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다시 축조했으니까 그때는 신축이라는 겁니다. 신축. 신축. 어? 그다음에 이 건축물이 있는데요. 하나의 대잔에 큰 단독 주택에 건축되어 있고요. 여기에 화장실 건물이 있었다 합시다. 이것을 바로 부속 건축물이 합니다. 이렇게. 이 대전의 주인공인 건축물을 주된 건축물을 합니다. 그래, 이 하나의 대전의 화장실 건축물하고 주택인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뭐가 주된 건축물이다? 주택이겠죠. 화장실을 뭐라 한다고요? 부속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랬던 것이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부속 건축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부속 건축물은 의미 없는 존재가 돼요. 이렇게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다가 이렇게 건축물을 축조하면 이때는 신축이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나의 대지를 조성했고 아까 주택을 이렇게 건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인 주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이 주택을 이용하다 보니까 화장실 건물이 밖에 있으면 좋겠다 하여서 부속 건축물을 나중에 축조했어요. 부속 건축물을 나중에 축조했다면 이 건축 면적의 증가가 이루어져서 이때는 증축이 돼요. 그래서 신축이라고 하는 것이 되려면은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나중에 축조하는 것이 신축이다. 신축에 해당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께서는 잘 헤아려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축을 보면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 이렇게 됐잖아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딱 같은 말로 나 대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 대지. 나 대지. 한자로 나를 뭐라고 하느냐? 벌거벗을 나라고 해요. 사람도 나체라는 말 쓰잖아요. 옷을 홀라당 벗어버린 사람들. 나체. 그래, 이 건축물에 있어서, 대지에 있어서 옷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물입니다. 건축물로서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 건부지라고 그래요. 건부지. 여러분이 부동산 학교를 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건부지가 있어요. 건축물은 땅.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뭐라 한다고요? 나대지. 꼭 알았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나대지. 건축물 없는 대지. 그런 나대지에다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것도 신축이다. 이렇게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가로넣기 5번을 보면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고집을 해체하지 않냐고 대지 할 때 대자 앞에 다른 대지가 아니라 같은 대지. 같은 대지. 이전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전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 이 대지에 이렇게 건축물을 썼는데요. 이 건축물에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가 뭐가 있습니까? 내기, 바보,
지주가 있었죠.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런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행위를 이전합니다. 이렇게. 같은 대지야 돼. 같은 대지. 같은을 한자로 동일한 대지. 같은 대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 옆에 있는 다른 대로 옮겨갔다. 다른 대지로 이게 이렇게 이전됐어요. 다른 대로 옮기면 이건 절대 이전이 아닙니다. 다른 대지 보니까 나 대지 했다. 이걸 이렇게 옮겼다. 그럼 이건 신축이 돼요. 다른 대로 옮겨서 세우면 신축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대지가 있는데요. 다른 대지에 이미 건축물이 있었어요.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옮겼어. 옮기게 됨으로써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그 옆으로 또 옮겼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갔는데요. 이 건축 면적, 이 건축 면적, 건축이 늘어났죠. 이때는 증축이 돼요. 그래서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권을 꼭 확인해야 돼요. 이전이 무엇이냐? 그러면 옮기리 굴릴 전인데 옮겨 굴려서 세울 때에 바로 그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는 그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 된다. 같은 대지 안에서 그 기존 건축물을 주요 건축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위치만 옮기는 것을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바로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게 아니라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을 이전한다. 이걸 정확하게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1번을 좀 체크해 볼까요? 이 8-1번은 바로 건축 중에서도 결합건축이 있어요. 이 결합건축은 반드시 32회 2021년도 10월 30일경에 시행될 예상인 그 시험에서는요. 출제가 확실시 되는데 이게 최근에 도입됐습니다. 결합건축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이 대지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을 이렇게 건축한다. 건축할 때는 이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도 있고 용중도 있죠. 이걸 적용해서 건축면적 또 층층을 지는 연면적을 적용받아서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지가 있다. 그러면 이 대지에 적용되는 또 건폐율을 적용해서 건축면적 확보하고 층층이 바닥면적 확보해서 올리죠. 연면적을 건축면적을 확보해서 올리는데 이 건축면적을 규제하자는 것이 건폐율이고요. 연면적 크기를 규제하자는 것이 용적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결합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있다. 용적률. 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있다. 이것이 여기에 1000%가 인정된다. 여기도 1000%가 인정된다. 그랬을 때 이 용적률을 결합해서 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결합건축입니다. 두 대지 간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을 결합한다. 무엇을 결합한다고요? 용적률. 결합하면 얼마가 돼요? 천, 천에 2000이 되죠. 2000%를 결합해서 여기에 일부를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일부 뭐 200 빌려줘가지고 1200 이렇게 1200을 여기다 적용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800만 남았죠? 800만. 이렇게 두 대지 안에 용적률을 서로 결합해서 건축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결합건축이라 한다. 무엇을 결합하는가? 용적률이다. 이게 중요해. 결합건축이란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두 개 이상의 대지를 대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대수선. 이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도 건축 행위와 연계해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2020년도 10월 31일 시행된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거하고 대수선을 엮어서 한 문제를 출제했죠. 자, 이 대수선. 이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이 기존 건축물을 크게 고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하죠. 이 대수선을 할 때는 건축법상 규제합니다.
미리 대순을 하기 앞서서 허가 대상 허가 받아야 돼. 보통 3층 이상 건축물을 대순할 때는 허가 받아요. 그리고 조그마한 건축물을 대순할 때는 그냥 대순 신고하면 됩니다. 그때 대순에 해당하는 것이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그래 이 대순이라고 하는 것이 8가지가 있는데 8가지를 여러분들이 자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순이라는 것은 여기 8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도 개축도 재축에 해당하지 않아야 순수 대순을 합니다. 그때 대순을 하게 되었고 이 대순 그리고 개축의 땅, 재축의 땅, 증축의 땅 그러면 대순하고 증축으로 대순하고 개축으로 대순하면서 재축까지 했다 그러면 이 개축, 재축, 증축 행위에 대순은 흡수돼요. 이렇게 흡수되어서 그냥 증축 행위했다, 개축 행위했다, 재축 행위했다 이렇게 편해요. 그래서 이 순수 대순이 되기 위해서는 증축도 아니고 개축 행위도 아니고 재축 행위도 아닌 것으로서 8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순 행위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째, 내력벽을 증설했다, 더 만들어 넣었다, 해체했다 그러면 대순. 그런데 이 내력벽, 기존 내력벽이 있는데 그 벽면적을 30cm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 이것도 대순. 그 다음에 기둥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면 대순. 기둥을 수선하고 변경할 때 세 개 이상 하게 될 때만 대수선. 보를 증설하고 해체하면 보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불만하고 무조건 대수선. 그런데 그 보를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이 대수선을 하면 세 개 이상 해야 된다는 거. 지붕틀도 똑같아요. 지붕틀은 한 개를 증설하든 두 개를 증설하든 증설 해체는 무조건 대수선. 그런데 그 기존 지붕틀을 수선하고 변경할 때는 세 개 이상 해야 된다는 거. 두 개만 하면 대수선 아니고 일반 수선이니까 귀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방화벽, 방화 구역을 위한 바닥,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도 대수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도 대수선. 다가구태, 가구관,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도 대수선. 다세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명경도 대수선. 건축물의 A벽에 마감 자재를 증설, 해체, 또 30cm 이상 수선평경도 대수선. 여기까지를 좀 자주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법상 리모델링 나오죠. 이 리모델링 선 뜻을 잘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고치는 거예요. 그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을 했는데 너무 오래 사용하니까 노화됐어요. 기능이 상실돼 갈. 그때 노화 억제 기능을 향상을 위해서 크게 고치는 대순한다든가 좀 확장 공사는 증축. 그다음에 바로 일부 전부 철거해서 기존 연면적 기존의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추가하는 개축. 이런 세 가지 행위를 대순 행위를 합니다. 건축법상. 그래서 가로 안에는 증축 쓰시고 개축 쓰십시오. 그래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대순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다. 그래서 가로 안에는 증축, 개축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1번은 건축주는 건물을 짓는 주인, 12번은 참고용, 13번도 참고용 보지 마다. 안 하대요. 그 다음에 14번 설계자는 설계해준 사람. 그 다음에 15번 한번 기출된 바 있어요. 설계도서가 무엇이냐 그러면 건축물 건축에 관한 공사형 도면, 구조 계산서, 그 공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는 시방 설명서 이런 것들 바로 설계도서를 합니다. 16번 공사 감리하는 건축공사 진행할 때 이렇게 건축공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을 건축주라죠. 주인을 건축주가 이 건축물을 건축에 들어갈 때 막하는 게 아니고 허가 대상은 미리 허가권자한테
건축부상 건축허가권자에게 설계도서 첨부하고 허가 신청서 내서 허가 신청하죠. 이때 설계도면을 만들었던 사람을 유후차기증 건축사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설계자라 하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자가 건축주. 건물을 지고자 할 때 업자에게 돈 주고 맡기죠. 이때 공사를 맡은 사람을 공사 시공자라 하고요. 이 공사 시공자가 바로 설계도서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하게 건축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감독관을 보내죠. 그래 그 공사 감독이라는 감자가 있죠. 이렇게 공사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설계자 이 네 명을 합해서 건축 관계자를 합니다. 자, 그래 16번 공사 감자는 감독원 사람, 시공은 시공한 사람, 공사한 사람. 그다음에 16번 통과하고 19번 관계 전문 기술자가 나오죠. 이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감리에 참여해서 설계자를 도와주는 협력자, 감리를 도와주는 협력자를 관계 전문 기술자를 합니다. 이 설계자라든가 이 감자는 건축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건축사보다 더 권위 있고 전문가가 있는데 주로 기술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관계 전문 기술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죠.